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난 기초에서 완성까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에 물을 적시고 나서 먹을 묻힙니다. 먹은 잎의 농도를 생각해서 묻히면 되겠습니다. 먹을 묻히고요. 먹을 묻히고 붓을 여기하여 날을 칩니다. 여기하여 날을 칩니다. 두 번째 낱잎을 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낱잎을 치고요. 세 번째 낱잎을 칩니다. 네 번째를 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꽃을 그리겠습니다. 좀 전에 난을 친다고 했는데, 이거는 난을 그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줄을 치다, 밑줄을 그리다, 같은 말입니다. 밑줄을 치다, 밑줄을 그리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은 우선 봉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봉심. 봉심. 그리고 설판이 있어요. 설판. 설판. 그리고 이제 주판이 있습니다. 주판. 부판 두 장. 부판 한 장. 두 장. 다음에는 꽃대를 그리겠습니다. 꽃대. 꽃대를 그립니다. 때를 그리기 위해서 먹물을 조정하고요. 먹물을 조정하고 꽃대를 그립니다. 네, 꽃대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난뿌리를 한 가닥 그려보겠습니다. 난뿌리. 난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흙 속에 있어야 될 난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를 노근이라고 합니다. 노근. 노근에 대해서 노근도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민영익의 노근도인데요. 이 노근도는 피 맺힌 망국의 한을 품고 있습니다. 민영익 씨가 중국을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때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저격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민영익 씨는 사비를 털어서 안중근 의사를 구출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가 1909년.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되면서 망국의 한을 품고 노근도를 그렸습니다. 잎은 뜯긴 것처럼 그렸고요. 뿌리는 뽑혔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망국의 한을 노근도에 담았던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라, 뿌리가 뽑힌 난초, 붓을 들어 뿌리 뽑힌 난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 그 어느 누가 이루어 줄수 있겠습니까? 아, 슬픕니다.
노군도는 만국의 피맺힌 한을 품고 있습니다. 노군도. 여기에 바위와 이 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와 이끼, 바위와 이끼를 그렸는데, 산수화에서는 정묵법이라고 합니다. 정묵법. 먹을 쌓는다. 정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진에서 맵게 해야 아직도 먹이 진합니다. 먹이 진해서 씻어서 내고요. 정목법으로 이끼를 그립니다. 이끼를 적당히 그리고 화제를 생각해서 화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화제는 생각에 든게 있는데요. 먹음을 한 자에 향기분 자에 토할토 토자에 꽃다울판 한분토방 향기를 품으면 꽃다워진다. 향기를 품으면 꽃다워진다. 한분토방을 쓰겠습니다. 한분토방 난초의 봉심과 해에는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찍어주고요. 한분토방을 쓰겠습니다. 먹음을 함. 녹음을 함께했습니다. 한분 토방 분 향기 분 향기 분 한분 토방 토할토 토할토 한분 토방 꽃다울방 한분 토방 향기를 품으면 꽃다워진다 한분 토방 꽃다울방 한분 토박.
향기를 풍면 꽃다워진다. 다음에는 호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호는 현사, 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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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장을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